은행 대출 있으신 분들, 다른 대출로 갈아타고 싶어도 복잡하고 까다로웠는데요. 이제 휴대전화로 15분이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. 첫날부터 이용자가 몰리면서 접속 지연이나 전산 오류도 발생했습니다.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한 금융 플랫폼 앱입니다. 대출 갈아타기 메뉴에서 은행, 저축은행 등 53개 금융사의 신용대출 금리를 한 번에 비교하고 더 싼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는 다른 금융사의 더 싼 대출로 바꾸려면 일일이 금리를 비교한 뒤 영업점을 두 번은 찾아가야 했는데 오늘부터 비대면으로 가능해진 겁니다. 일부러 타이머를 맞추고서는 제가 시간을 보면서 대출 플랫폼 다운부터 그 대출 조회 비교 또 대출 가능한 조회까지 해서 딱 15분 만에 끝나더라고요. 참 편하더라고요.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총 1,819건, 액수로는 474억 원의 대출 이동이 있었습니다. 실제로 저축은행에서 연 15.2% 이자율로 8천만 원을 빌렸던 이용자가 연 4.7%의 시중은행 대출로 갈아탄 사례도 있습니다. 연간 이자 부담이 1,216만 원에서 376만 원으로 900만 원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. 대출 갈아타기는 토스, 핀다, 네이버페이 등 금융 플랫폼과 각 은행 앱에서 가능한데 시행 첫날 일부 플랫폼은 이용자가 몰려 접속 지연이나 인증 오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. 또 플랫폼마다 제휴 금융사가 달라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.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편리한 갈아타기도 올해 12월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본격적인 대출 경쟁의 장이 열리면서 금융사들도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를 더 낮출지 주목됩니다.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.